KP도 나 정재열 평생 동안 국밥만 3만 그릇 먹어온 국밥계의 건물 못가르트겠지만 숟가락은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했지 비서 물 좀 떠 싫어 비서 해주기로 했잖아 저 건재야 너와 협의 된 게 없잖아 아니,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 뭔데요? 국밥부 장관 지금 저 숟가락 꽂혀 있는 거 안 보여? 숟가락 뺐지 안 보여? 아침부터 기빨리게 컨셉이라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국밥부 장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정재열 이름 믿고 샀는데 덧장서 실망이다 라는 댓글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봐봐 요거 뭘 이게밖에 없음? 재현님아 잔뜩 별점이 다 하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게 최근에 달린 댓글들은 이래 옛날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평점이 괜찮아 이것도 2월 내가 이거를 또 면밀히 조사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네. 비계가 많다는 댓글이 일단 제일 많고 재현님이 왜 그니까 개입을 했어요 국밥에 알았어, 나는 너무 많잖아. 오빠가 다른 거 팔 때 이거 입는 거 봤어? 지금, 알았어, 오빠 아저씨. 지금 국밥부 장관님한테 말투가. 맞다. 지금부터 극존칭 쓰도록. 비계가 많고 지금 변했다는 말이 많아. 그 회장님을 뵌지 좀 오래됐거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얼굴을 보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아, 이게 변한 게 맞냐? 지금 화가 많이 났어 지금. 무서워. 비계 화났어. 비계 화났어. 하면은 내가 만든 콘텐츠는 지방간 재열이고 지방간 재열하면 덧장터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야 얼굴을 걸고 하는 건 느낌이 돼버렸는데 덧장터보네 이렇게 하니까 나 좀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막 거짓말한 사람 같잖아 맛없는 걸 맛있다고 판 사람 같이 그렇게 써놨어 또 댓글들을 아시다시피 내가 좀 기가 좀 약하잖아 네 너 맛이 변했다는 데요. 회복을 날려달라. 왜 그래 꼬리나 그럼. 그렇게 하면. 국밥부 장관이 원래 역할이 그거예요? 착한 이미지 가져가려고 자꾸 지금 나쁜 이미지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숟가락 꽂아놓고. 아니 국밥 숟가락 그냥 여기 꽂아줘요. 아니 숟가락 놀리는 거잖아요 숟가락이라고 지금. 뭐야? 아니 얘랑 가요 이렇게 꽂아놓고. 우리 오늘 비서처럼 입고 했는데 왜 다 벗고 왔어? 그래가지고 오늘 회장님이랑. 얘기 좀 해서 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파헤쳐보고 실제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보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장관님 나왔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 자기 우산만 쓰고 온 거야? 반쪽 씌워줬다 씌워봐라 아니 비서는 또 제일 쉬어야지 또 회장님 제가 왜 부서요? 저 그냥 국밥부로 따라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국밥부 장관님 옆에서 장관님 할래요 빨리 이거 입어요 그 전까지 그냥 아저씨 예쁘니 장관님 가자 덧장터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덧장터 탄감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 MSG는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간 거죠? 탄약이 한 10가지 정도 들어가요 뭐야 왜 벌써 숙이고 들어간 거 어떡해요? 재현이 고개를 너무 한 90도까지 숙였는데요? 그 표정 나왔다 쩔쩔맨 이렇게 아, 장관님인데.
장관님 셀프로 키오스크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은진님? 아니 사관 공짜로 주시는 건가? 공짜, 공짜인지 아닌지 고민돼갖고 지금 누르는 거예요? 아 결제 카드 카드 결제 아 이렇게 했어요. 아 왜 이래 우리 장관님. 사장님 해주신다는데 내가 한다고. 장관님 빨리 다시 옷 입으세요. 품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품위 동네 아저씨도 내가 국밥 먹고 나온. 아 근데 회장님 좀 이따 오신다 하잖아. 잘 지냈어요? 저희 뭐 이것저것 국밥도 팔고 뭐. 처음 뵙죠? 네네. 네. 저번에 없었어요. 네네. 대표님 오시나요? 네. 제가 아들이 자리 없어요. 아 그때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그만 되죠. 화면으로 다 자주 뵀어요. 아 그래요? 거의 제가 지금 거의 도착도 못할 거고 거의 그러시네. 예, 제가 그거를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품이 또 좋았던 거죠. 식사하시고 천천히 예. 말씀 나누시죠. 잘 먹겠습니다. 매장 가서 처음 먹어봐요. 이거 넣었어요? 나 안 넣는 스타일. 밀키트랑 맛이 똑같아. 제대로 먹어. 밀키트 한 세네 번 먹을 거야. 근데 밀키트랑 맛이 일반 느끼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게 맞나요 원래? 식당에? 네. 근데 밀키트가 더 맛있는 거 같아. 바로 냉동을 해라. 그래요? 아, 둘 다 맛있지만요. 소스팔은 하자면요. 엘니, 왜 또 음식해요? 아, 뭐가? 근데 밀키트가 더 맛있다고요? 그 말이 아니라. 아, 근데 그냥 궁금해서. 아, 대충 넣어. 아, 저 아무 생각 없어. 제 건지 아니고 끊어야겠어요. 아, 예. 네. 제 뭐, 어? 다 드셨어요? 아니, 시다 다 쓰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 하러 왔냐면 사실 그 제가 최근에 팔았을 때 매출이 좀 잘 안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리뷰를 좀 쭉 봤는데 최근에 있는 리뷰가 좀 안 좋은 게 많이 들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뭐 비계가 많다, 약간 뭐 맛이 변한 것 같다, 옛날에 이렇게 건더기가 덜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다시 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정을 잘 모르니까 네. 확연하게 과거보다는 이제 현재의 댓글들이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된다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저하고 지금은 좀 다른데 예예예 예. 수수 도둑년 해가지고 예. 한 분들 더 확장하는 거 예. 덧장터가 이번에 또 공장이 바뀌었대요. 저번에 이제 배송 실패로 인해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옮겼대요. 아 처음에 한 분들 있으면 저희가 삶아서 이렇게 왔는데 예. 2분 해야 되다 보니까 밀키트 하면서 작업하면서 이게 섞이고 그래서 한 군데는 여기가 좀 많이 들어오고 한 군데는 적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미 발견했거든요. 아 그래요? 문제점으로 그래서 지난번까지 당연하게 맛을 내었습니다. 이미 이게 보고 계셨고 그런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도 확실하게 말씀해줘야 네. 누구나 다 올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네. 객관적으로 내놓은 그게 아니에요. 야 진짜 말랑인데 내 것이 최고라 이건 아니에요. 이장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그런 동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이제 개선이 언제부터 혹시 되는 건지 아세요? 이번에 하고 있었어요. 아, 이번 그러면 제품이 나가는 그쵸, 것부터는 그쵸. 다 이제. 그럼 이건 다시 해서 기계를 지은 거 최대한 제거되고. 아. 근데 이제 그 머릿고기 특성상. 그쵸, 그쵸. 이 지방이 적당히 분포돼야 식감이 좋고. 그쵸. 조금 부드러운 게 맛있긴 해요. 네. 아, 저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불만을 얘기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고. 사실 또 맛으로 설득을 해야 다음에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댓글에 막 기계가 많다 이러니까. 왜냐면 저는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추천한 건데 이거 먹고 이제 실망했다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예, 네,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개인의 어떤 기계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 머릿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국밥을 좋아하고 좀 그러면 이제 너무 맛있는 국밥이고 밀키트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믿고 마음 놓이고. 네.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제 탓이 아니라 이거. 역시 또 음식이 진심이시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는 아무것도 믿는 게 없고 오로지 핫도그를 드려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음식만 믿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잘 이번에 개선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피드백을 그때그때 줘요. 객관적인 게 어떻게 흐르는 건 모르는 거. 근데 이제 전국으로 팔아보니까 이렇게 다 돌았잖아요. 예, 예. 네? 제가 회장님 아들 하겠습니다.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법률도 이렇게 올랐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전 진짜 맛을 보고 맛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 거지, 전 그런 욕심은 없고, 하여튼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다 됐는데, 할 얘기는 다 했는데, 그 이제 썸네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영상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들어온 영상들 하거든요. 이제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이게 그걸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장면을 찍고 싶어가지고 사진. 한 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딱.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님. 아, 이제 마음이 좀 놓여진다. 장관을 근데 뿌리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여기 안 돼. 왜 조용한 거랑 이렇게 싱그러하게. 뭐야? 뿌리가 숟가락 내놔. 뭐야? 나 안 잡혀. 숟가락 내놔. 국밥부 장관이 오늘 스케줄이 많아요. 오, 봐봐. 비서님 스케줄 알고 있어야지. 뭐예요? 다음은 이제 파주로 갑니다, 파주. 에?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아. 와. 하루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거지가 됐어요. 네, 이제 지난 3일 하는 건데 가면은 밥 다 깔아놓을 거야. 진짜요? 아, 근데 이게 그때 그 갈비탕을 원래 여기서 팔려 했었거든. 어제 맛보니까 맛이 없는 거야. 갈비탕. 밀키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손해장 최고다. 얘 진짜 맛있다. 아, 여기 업계 사장님 한번 봐야겠는데 내가. 이상한 맛이 나는지? 종이 맛나. 종 맞아, 종이 맛 나는데? 오늘 가서 다시 먹어봐야 돼. 아니 오늘 먹었는데 그냥 그러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되겠다. 제가 전화해서 왜 이래? 진짜 너무 싫어. 아, 진짜 너무 싫어. 정 떨어져요. 아, 진짜 왜 이래요? 아, 진짜 정 떨어져요. 장관님 여기에요. 주인님의 마음이 아픈가? 저 화장실인가 봐. 여기 잠깐 들고 있어. 왜요? 아빠는 뭐야? 뭐야 이 미친 사람들? 아, 미친 사람들 진짜 뭐야? 아, 길을 못 찾으시나 싶어가지고 찾으다네. 실례 한번 받으시면 돼요.
짱이십니다. 짱이십니다. 아, 날씨 개덥죠? 개더워요. 아, 지금 뭐, 아, 개더워요. 아, 네. 텐션이. 어, 얘 텐션 엄청 좋아요. 죄송해요. 아, 이때 다 그러고 있을게요. 죄송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네. 아, 무서워. 아, 텐션이 많이 나와가지고. 와우. 아, 벌써. 어, 예. 어, 어, 장관님. 대표님 이제 바로 미팅 끝나고 바로 오실 거예요. 네. 아, 예. 아, 혹시 소개, 그죠? 어, 네. 어,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진화식품에서 영업팀에 있는 차장 문사라고 합니다. 저희 그, 국밥부 장관님이시. 혹시 어, 여기서 가장 자신있게 자부하는 어떤. 잘나간 애들 다 사실 못 먹긴 해요. 아, 저는 얘가 진짜 너무 맛있던데. 미쳤죠? 네. 아니, 이게 왜 미쳤냐면, 이번에 맛이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에 이거 말고 지금 뭐가 없어요. 그럼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저기? 어? 생산은 새롭게 그래서 잡았죠.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라. 제가 어제도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 네. 예전에 먹어봤는데 네. 요거는 뭐 변함없이 너무 맛있고 네. 최고였는데 네. 아 이게 네. 뭔가 포장을 먹는 건가? 이게 첫 번째 먹었을 때 맛있는 거 같은데 네. 포장이 왜 이렇게 찌신 거예요? 어,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또 한번 아이스크림 너무 시원하죠. 아 그리고 이 당면이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인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 네. 건더기 여기서 먹어요. 네. 그리고 집에서 드실 때 이게 막 고추기름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한번 긁어서 다 담으신 게 제일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우와. 양념이 많거든요. 야,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최고야, 최고. 해장용 너무 좋고 이런 거 있으면 한 잔이 진짜 모자라서 해장하려다가 술을 다시 마시게 되는 바로 들어가 기분 알죠? 그것도 답변을 끌어볼까요? 아 네. 아 이게 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오늘 보고 아, 만약에 아, 판매까지 좀 힘들 것 같다 하면 아, 네 말씀하세요. 안 했으면 이거든요. 우와 너무 정도 하셔서 그런 느낌이죠? 아 음식도 좋은데 사장님이 너무 좋게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유튜브 끝나고 끝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안 하고 있어요. 말로 어디까지 어제도 먹어봤기 때문에 저 걱정도 먹을만한데 맞아요 곱창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전체는 혹시라도 괜찮네요 와 이거는 한국인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얼큰한 이게 아 술 땡겨요 네? 아 네 이렇게 더 넣으시면 맛이 또 확 바뀌어요 너무 매우세요? 이거는 어? 진짜 완전 진성 소주 좋아하는 사람 어? 좋아하는 차이 확 달라지죠? 근데 난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아,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십니다.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이게 진짜 최고예요, 지금. 아, 몸이 예쁘신데요? 저희 대표님이 예쁜 여자예요. 항상 먹어보죠. 아, 근데 우선은 먼저 오리지널 해주셨고요. 어저께 이걸 테스트 하셨었는데 맛에 좀 실망감이 있으셨대요. 아, 이게. 처음에 먹고 엄청 너무 맛있다, 이거지. 맛이 좀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약간 뭔가 종이 맛이라고 해야 되나? 박스 맛, 종이 맛. 오늘은 어떠셨어요? 지금 고기를 먹어봐야 돼. 아 네. 개인장 맛있는데. 어떠세요? 오늘 남자분 너무 맛있는데 오늘. 괜찮죠? 고추는 맛있어요? 어제 그거랑 달라요? 어제 뭔가 잘못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얼마 넣을까요? 당면. 당면. 어, 요거 당면 안 풀리는데 이거. 어, 한번 엄청 먹었는데. 네. 사람들이 당면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넣어. 아, 여보. 당면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잘 풀리지 않아요? 잘 풀리죠. 저는 당면을 안 좋아해서요. 맛있어. 국물은 끝내주네요.
보관이죠. 자온 보관이잖아요. 네. 냉장 보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균이라는 거는 싸그리 없어서 더운 거 어때요? 더우면 더워도 버팁니다. 저희가 이거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40도 이상 되는 그 온도를 버티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에도 얘는 살아남아요. 와, 그래요? 네, 안 변합니다. 저도 약속 해줘. 아, 바꿔 줄 것 같아. 저기 도전을 하잖아. 저기 작전을 해. 지금 작전을 하고 계셔. 준비 되셨나요? 아, 계산기를 딱.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시죠? 대대장 왕갈비탕 두 개에다가 다소 두 개. 네. 요 구성이 얼마예요? 원래는 최저가 지금 잡혀 있는 게 24,820원. 23,900원. 거기에 담요 4개 더 얹어서 네. 이게 진짜 최대한 해낸 거를 믿고 그럼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건 저희 진짜 100원도 안 받는 정말 목숨까지 탈탈 토는 가격입니다. 아, 김치를 파시는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진짜. 진짜요? 네, 찐으로요. 네, 진짜. 네. 23,900원. 네, 23,900원 무료 배송. 무배예요? 네, 무료 배송. 900개. 그리고 배갈 두 개에다가 닭다리 두 개. 그리고 대표님이 두 세트 사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사골곰탕 두 개씩 얹어드린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저희 그 대표님이 네. 또 주시게요? 주세요. 이벤트 제품을 조금 제공해드리고 싶다 하셔서 아까 맛있게 드신 진한 무거지 갈비탕을 좀 이벤트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벤트 몇 분 몇 개 주실 거예요? 대표님 100, 100분? 200분이요? 국방부 장관. 자, 오늘 덧장터가 리피트가 오늘 도착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한 식품 또 메뉴도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계 양이 좀 더워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직 안 봤잖아요. 아니 보여 보이잖아 실내. 하이코기가 이만큼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회장님이랑 간판 짓고 뭐라고? 아, 회장님 장사 이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썸네일 봐봐 나중에 알아서 이렇게 하실 건데. 와 진짜? 어, 죄송합니다 하실 텐데. 진짜 기분 탓인가? 어? 아니 살코기 비율이 훨씬 많았어 확실히. 오... 야 이게 최고야. 아 그래? 손해장탕 이거는 실온 보관 상품입니다. 아 진짜? 네. 총기한이 어떻게 실온인데? 얘네 그... 25년 그 균을 싹 빼가지고 넓은 처리를 해가지고 그럼 우주식품으로도 괜찮겠네. 그 정도로 길지 않아요. 어때 이 정도면 꽤 많이 들어있지? 몇 덩? 여섯 덩이 들어있구나. 거의 고깃국이잖아 이 정도면. 여섯 덩이. 아니 우리가 테스트를 거짓말한 친구 멋있게 냈어. 근데 살아남은 애들이야? 그래. 밥, 자, 밥, 밥. 이거 완전 진공 우주식품이래. 형 진정 갈비 구석 때 아저씨 많이 챙겨드려. 지구식품? 지구식품. 진짜 사먹는 맛이네? 맛있어요. 진짜 맛집에서 시켜 먹다 해도 좀 이럴 정도의 맛이 그래서 사람이 되게 진하다. 엄청 진하네. 야 맛있다 이거. 소 내장탕은 그냥 진짜 믿고 고하세요. 이거는 진짜 끝? 이거 합격! 합격 드립니다! 와 이거 뚝배기 무섭다. 어.
엄청 부드러워. 어 그냥 똑돼지네. 당근도 맛있다. 어 괜찮다 오늘. 이야 다 되긴 친하다잉. 자 덕장터 리뉴얼. 어 일단 그 비계 비계가 적어졌어. 고기가 많네 확실히. 근데 또 비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계가 저... 있어야지 맛있어. 저도 비계를 좋아하는 파라서. 역시 약간 사람으로 치면 순수한 매력이지. 매일 먹어도 안 들리는 느낌? 돌아왔다 맛이. 덧장터가 돌아왔다. 돌아왔다 여러분들 진짜 돌아왔습니다. 덧장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진짜 다 맛있었는데 신이는 슈퍼루키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소리 안 짠. 저 마음에 들었나보다. 진짜 마음에 들었나보다. 저는 내장탕 집에 가면 나 항상 딱 남겨 여기다가. 와, 저 오늘 진짜 맛집고 오. 와. 야 저건 진짜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와. 곱창 봐. 와 미쳤다. 이거 먹을 때는 그냥 이 천장 그냥 까진다는 생각을 그냥 먹어. 야. 와 이건 레전드 맛있겠다. 궁금하다. 탄수화물에 그 짭조름한 국물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곱창이 나서. 아 밥 사이사이 밥 사이사이. 와 진짜 맛있겠다. 야. 그치? 와 탄수화물에 국물이 스며들어가지고. 탄수화물 바발바발 사이사이. 역시 역시 이 맛이야. 야 이놈의 새끼 누가 그렇게 맛있으래.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식 진짜 이거는 사전에 협의 없이 리얼한 시식평을 해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구성대로 가격을 하고 있고 덧장터는 가격이 어떠냐면 이번에 10개 세트가 개당 6,900원. 65,000원. 10개 세트 무배. 아 무배 제가 겁나 가까웠어요. 5개 세트가 하나에 7,200원. 요거는 무배 아니에요. 한 개가 7,500원. 맞아요. 75, 72, 69. 오. 이렇게 가고. 선착순 선착순. 아 맞다. 선착순 이벤트로 우리 또 왕회장님께서 통크게 한번 쏘셔가지고. 100명인가? 30명인가? 100명. 100명. 100명? 아, 100명? 와. 정확히 했어. 100명 때려. 때려. 근데 그게 최소 단위가 있어요. 아 맞다. 아. 세 팩 이상 구매하신 분께 플러스 1로 이제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 정말 충분히 해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맛있는 국밥류나 음식 밀키트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제안도 주시고 이제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열 인정 인 잘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자 국밥 부장관 정재열이었습니다. 나한테 공중주막이만 해. 나 하지마. 나도 담배 하지마. 왜 안 지웠어요 셰일리? 엔드라이브에 있는 전여친 친구들 사진 왜 안 지웠어? 지웠다고. 아마